자, 그러면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경선에서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선에 출마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근본 총선의 의미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전국구탕을 만들기 위해서 윤준병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초선 4년간의 시간을 스스로 정리해 보신다면요? 저는 그 이전에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4년 동안 한 내용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 우리 주민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선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경선 과정 그 전에 여론조사와 더불어서 경선에서의 결과가 좀 윤준병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윤준병에 대한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비 후보의 강점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 뭐 이런 게 제 강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통해서 도덕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하자 없이 또 더 위에 있는 뭐 이런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난 의정생활 4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현안 해결 능력이라든지 예산 또는 입법 이런 부문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데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러 선거구의 복합 변수들이 존재했는데요. 정읍고창은 단일 지역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이 인구 감소로 인한 선거구 조정 어떻게 좀 예측하시고 또 전북 전체를 대표해서도 우리 윤준병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의 위기 이게 가장 큰 현안입니다. 이 부분이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 다만 이제 지역의 대표성이 제대로 실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 자체에서도 좀 배려를 해야 되고 예. 또 도시와 농촌 지역 대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는 인구 상한선 위주로 선거구를 관리하고 예. 또 농촌의 경우는 인구 하한선 위주의 선거구 관리가 이루어져서 인구 대표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실제 선거구 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 목소리가 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선이 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4년간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현안들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현안은 또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들이 뭐 노을대교 건설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사계절 체력 관광지로 이렇게 거듭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그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앞으로 서해안 철도 건설을 통해서 서해안 관광 철도 관광 시대를 열고 또 동진강을 새롭게 회생시켜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울러서 10개 지역구에 뭐 많은 후보들께서 인구 감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요. 혹시 이 감소에 대한 대책 고민에 대한 흔적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구 감소를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농촌이 도시가 견주어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 농어촌을 1터나 10터, 3터로 재편하는 작업, 또 교통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하는 것, 복지 뭐 이런 내용들을 실제 확충해서 농촌도
도시에 견주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서도 또 저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해서 유동인구를 늘리는 그런 관광의 중심지로 재편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실제 국가 경제 성장을 유도하면서 그 성장의 효과가 농어촌에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또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 빈부, 약자와 함께 잘 살아가는 동행, 그리고 농산어촌이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역적으로는 경북 동진강을 제대로 해생시키고, 고창의 경우에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제대로 만들어내서 지역도 발전하면서 또 국가적으로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한민국과 전국 고창에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5대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30초 유권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즐겁게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권의 태행적 행태를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선거는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서 윤석열 정권의 본때를 보이는 우리 전북 도민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